감신대에서 8년째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A 교수는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정년 전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강의 평가도 우수하고 연구 실적도 학교 평균을 상회했던 A 교수는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전례 없이 정년 전환 심사 대상자별로 각기 다른 심사위원이 심사했고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는 교육부에 교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해명을 기다렸던 A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학교 측의 보복성 조사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느닷없이 A 교수에게 교직원 복종의 의무 규정을 근거로 외부 출강과 연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시부상과 설 연휴 기간이 겹쳐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지만 학교 측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약자라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여튼 그때 설 연휴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감신대 총학생회와 교수평의회 등은 대자보를 통해 인사 비리와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사 문제가 그렇게 바르게, 공정하게, 그리고 제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사회는 학교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수들 간에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사회라고 생각돼서요. 이 사회님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결과 감신대에서는 A 교수 문제를 포함해 5명의 교수가 인사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대학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학대학교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 학내 구성원들마저 학교 측의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